하니까 이 상태에서 일단 팁을 조금 더 어떻게 설명을 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뭐죠? 너 박 잡고요. 반죽에 나와 있는 대로 음에 높나고 하는 듯하지만 마지막 그 끝나는. 안녕하세요. 색소폰 연주자 장인용입니다. 저희는 초급편 강의를 통해서 지난 시간에 총 세 가지 변화표를 배워보았죠. 초급편에는 쉬운 악보들이 많이 등장하지만요. 12 스케일, 그러니까 12가지 음의 개 이름을 모두 익히고 운지표를 모두 익히는 개념도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쉬운 운지표부터, 그러니까 저희 세 가지 운지표 배웠죠. 파샵, 도샵, 그리고 C플랫, 이렇게 세 가지 운지표 배웠는데요. 이 세 가지 운지표부터 쉽고 재밌게 많이 연습해 보시라고 이번 시간부터는 새로운 변화표 두 가지를 연습을 해 보실 텐데요. 솔샵과 레샵, 그러니까 라플랫과 E플랫, 이 두 가지를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운지이지만요. 쉽게 접근하고 생각하실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겁먹지 마시고 같이 한번 해보시죠. 자, 교재 2권의 33페이지입니다. 바로 솔샵 운지부터 먼저 익혀보실 텐데요. 솔샵, 그리고 네 번째 손가락과 새끼손가락을 같이 동시에 쓰듯 활용합니다 라고 적혀져 있잖아요. 보시면 기본 운지표 보시면 위에 세 칸 누르시고 그리고 바로 옆에 네모 부분이 네 개가 나란하게 되어 있는 여기 아랫부분에 제일 위 칸에 새끼손가락을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운지가 굉장히 쉬운 운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동양인들의 새끼손가락 힘은 굉장히 약합니다. 뭐 젓가락 문화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젓가락이나 펜을 잡을 때 저희 많이 중지의 힘이 많이 들어가죠. 약지와 중지의 힘이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새끼손가락에는 힘을 많이 쓰지 않는 문화인데요. 이 악기를 연주하실 때는 새끼손가락, 그러니까 네 번째와 새끼손가락의 근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근육을 잘 키워주셔야지. 이 근육을 잘 키워주셔야지만이 무게중심이 아래로 쏠리면서 동시에 누르는 이 운지에 힘이 좀 실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프로 연주자들 연습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새끼손가락의 근력을 키우는 연습들을 따로 연습하고는 합니다. 저도 악기 연습을 안 할 때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손가락 운동 하는 루틴이 어느 정도는 있는데요. 이건 또 다음 시간에 설명해 보도록 하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새끼손가락의 힘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 그리고 새끼손가락의 힘이 들어가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악기 운지가 굉장히 느리고 버벅일 수 있다라는 점 기억하시고요. 그런 의미에서 선생님, 솔샵은 악기에서 연습할 때 악보 보니까 잘 안 나오던데 굳이 해야 되나요?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솔샵 그리고 레샵, 그러니까 새끼손가락이 사용되는 이 운지까지 연습을 해 주셔야지 기본적으로 손가락의 근육 밸런스가 자연스럽게 되면서 악기를 연주하기 수월해지는 근육이 붙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솔샵이 악기에 나오지 않더라도 더 연습해야겠다. 레샵이 악보에 나오지 않더라도 더 열심히 연습해야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새끼손가락 연습하는 거 해볼게요. 자, 솔샵은 위에 세 개 누르시고 새끼손가락 아래 버튼까지 눌러주시는데요. 그래서 대개는 라 다음에 솔샵이 들어가거나 솔 다음에 솔샵이 들어가기 때문에 라에서 솔샵으로 넘어가는 부분 혹은 솔에서 솔샵으로 넘어가는 부분을 연습 좀 많이 해주셔야 돼요. 연습 24번 한번 봐볼게요. 미 파샵 솔샵 파샵, 그쵸? 미 파샵 솔샵 파샵 하면 솔 잡고 있는 상태에서 솔샵 갑자기 눌러주셔야 되니까 새끼손가락 힘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옥타브 키까지 누르고 있으니까 조금 더 새끼손가락 힘이 들어가기 어려우실 거예요. 그런데 근육 운동 하신다 생각하시고 연습해 주시면 더 좋아요.
다시 미둘 파샵 둘 쏘샵 둘 파샵 둘 미둘 파샵 둘 미둘 셋 넷 이렇게 운지가 어려운 키는 개명창 하면서 손가락 운지 연습하시면서 넘어가시는 거 권장드리고 있어요. 다시 미둘 파샵 둘 쏘샵 둘 파샵 둘 미둘 파샵 둘 미둘 이렇게 새끼손가락의 근육을 많이 길러주시고요. 아랫줄 한번 해볼게요. 미둘 파샵 둘 솔샵 둘 파샵 둘까지 똑같은데 미둘 솔샵 둘 미둘 이렇게 간격 인터벌이 크게 벌어지는 부분이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따로 연습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연습 25번 보시게 되면 라 시 도레미 파샵 솔라 수샵 이렇게 연습 25번 보시게 되면 앞에 조표가 3개가 붙었죠. 조표에 샵이 3개가 붙었어요. 자, 조표에 샵이 3개 붙었다면 저희 지난 시간에 했던 조표에 샵이 2개 붙었을 때 어떻게 했었죠? 파샵 그리고 도샵 이렇게 2개 붙었을 때는 파샵 도샵이었어요. 3개 붙었을 때는 여기 하나 더 추가해서 솔샵까지 조표의 샵이 3개일 때는 솔샵까지 연습을 해주시면 되고요. 솔샵 지금 배우는 운지뿐만 아니라 파샵과 도샵도 연습을 해주시면서 같이 연습해 보시는 거 권장드립니다. 연습 25번 한번 제가 연습해 볼게요. 메이저의 기본 스케일이고요.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A메이저의 다양한 스케일을 연습하셔야겠죠? 연습 25번은 A메이저의 기본 스케일이었고요. A메이저의 스케일이 조금 익숙해지셨다라면은요. 52페이지에 아래 네 줄로 저희 A메이저 스케일 세 가지 패턴의 기본 스케일을 적용해서 넣어두었으니까요. 그것까지 한번 연습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자, 이렇게 무조건 조표로만 사용하지도 않고요. 무조건 임시표로만 사용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다음 페이지 보시면 돌아와요 부산항에나 소양강 처녀처럼 아무것도 없는 C, C메이저 키에서 아무것도 없는 키에서 솔샵만 덜어 나올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저는 샵 3개 붙어 있는 조표는 연습 안 할 건데요 라고 하시더라도 아무것도 없는 조표에서도 임시표로 많이 나오는 키이기 때문에 꼭 외워두셔야 합니다. 물론 임시표로만 사용하지 않고 41페이지에 부산 갈매기와 같이 조표가 3개가 해당하는 곡도 물론 당연히 연주하실 때 쓰시겠죠. 이렇게 조표가 3개 붙어 있는 거 그리고 임시표로 나오는 각각의 운지들을 연습을 많이 해주시고요. 그렇기 위해서는 저희 아까 연습했던 기본 운지 연습 그리고 A메이저 스케일 연습까지 해주신 다음에 쉬운 곡부터 차근차근 어려운 곡까지 연습해 보시는 게 좋겠죠. 이번 시간에는 솔샵에 대해서 연습해 보았는데요. 차근차근 연습해 보시고요. 이번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